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뇌 혈압을 조절해 주는 여러분 자신이 할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그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당한 혈압을 선택해서 그걸 무의식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의식해서 조절하지 않고, 조건 반사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조절이 될 때는 그것은 무엇이 조절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이게 다 정리가 잘안 되죠. 영적 에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것을 알아서 그 암세포 생긴 쪽으로 T세포를 보내서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또 켜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그렇죠? 왜?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뜻이 있어. 그것은 누구의 뜻이라? 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이야. 그것은 사랑이야. 그래서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창조주의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지도 모르지만 그 창조주는 나를 사랑하는 그 창조주는 내 몸에 이런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 초인간적인 뭐예요? 지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기에는 무슨 요소와 무슨 요소가 있다? 지능적 요소와 그 다음에 에너지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생명 신호 또는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본능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기, 그 생명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 신호는 결국 전기적, 물리적 에너지는 아닌 그보다 차원이 더 높은 무슨 차원의 에너지다? 영적 차원의 에너지다. 그래서 영적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유지, 건강 유지에 어떤 것이 필요할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혈압 조절도 되고 혈당 조절도 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야? 영적 차원. 우리 인간 차원을 초월한 초인간적 차원. 흔히들 초자연적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거죠. 고혈압도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약만 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은 그 인간적 차원에서는 안 낫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으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영적 차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물질적 차원에서 그냥
그냥 인간적인 지능 차원에서 그냥 머무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확실히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영적인 뜻이에요. 영의 뜻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배울 때도 T세포의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 무엇에 반응한다? 결국 뜻에 반응한다. 우리가 어떤 뜻을 품느냐는 것은 성령과 악령 중에 어느 쪽 영을 내가 선택하기로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선택, 영의 선택에 따라서 내 뜻이 결정되고 그 뜻이 뇌파를 바꾸고 그 바뀐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바꾸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환경, 그렇죠?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그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한 영적 에너지가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어떤 물고기가 네? 다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자, 수컷인데 암컷을 12마리를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싹 제거해버리면 암컷 중에 12마리 중에 한 마리의 성결정 유전자가 변한다. 그렇죠?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으면 암컷의 유전자가 변할 리가 없죠. 뭐 물고기 중에 유전자 전문가들이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변한다. 본능적으로 변한다. 이런 것도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능이라는 말, 능은 능력이라는 뜻이고, 본이라는 말은 뭐게요? 모든 것의 본은 뭐게? 에? 본이라 그러면 막 미국말 하면 오리지널. 모든 것의 능력은 능력인데 본능이다. 가장 본질적. 즉 여러분 일본이 왜 일본이에요? 네? 해가 떠오르는 본 땅이래, 자기 땅이. 네. 그래서 해 본이 있는 곳이다.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본이 어딥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의 뭐예요? 뿌리, 네, 근본. 네. 그 본능이라는 능력의 뿌리는 우리에게는 그 우리들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렇죠? 캥거루 새끼가 요만해요, 태어나. 요만해. 요만한 게, 이제 어미의 이제 거기서 나와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예, 여기 주머니로.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요. 한 40cm 돼.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자 시골 할머니 같으면 손자가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시골 할머니들 뭐라 그래요? 참 그 자동차 장난감이 참 똑똑하기도 해라.
장난감 자동차 똑똑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 캥거루 새끼가 뭐 똑똑하겠소? 그런데 그거를 원격 조정하는 손자가 장난감 자동차를 원격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전자파로, 신호로 원격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의 유전자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있을 수 있는 거다? 만들어야만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들이 여러분 지금 이제 까마득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확실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식물에 지능이 있을까요? 그런데 식물을 연구를 해보면 얘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학자들은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plant intelligence, 그러니까 식물 지능이라는 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이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어서 지금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 그러면 이 잎사귀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이 잎사귀는 뭐 하고 있냐? 딱 보니까 콩과 식물이래요. 자, 이 잎사귀도 세포 안에요, 그렇죠? 세포들이 꽉 모여서 잎사귀를 이루고 있고, 그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게 붙었다, 애벌레가 붙었다 하면, 잎사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가지고 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이 애벌레가 배탈이 나. 배탈자 어고배야 해가지고 잎사귀에 들어붙어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개미 밥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지능이 있다.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근데 진짜 식물이 이거 알아서 할까요?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기발한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갉아먹으면, 요 옆에 잎사귀들 세포 안에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켜져. 켜지면, 이런 화학물질을 생산해서 공중에 뿌려요. 공중에 무슨 냄새가 나게 해. 그러면 그 냄새는 이 애벌레를 잡아먹고 싶어 하는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야. 그래서 말벌들이 주위에서 있다가, 하고 와보니까 애벌레가 있거든. 그래서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려. 참, 똑똑하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가 그 손자가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를 보니까 그 장난감 자동차에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창조주는 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유전자를 이미 만들어서 입력시켜 놓고 이런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그 유전자들을 어떻게 켜가지고 벌레를 배탈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말벌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식물이 그 지역에 아주 많다면은 하나님이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애벌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고 어떤 경우에는 안 켜져. 이제 이런 식물이 그 지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 생태계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지능,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 뭐라 부르냐면, cosmic, 우주죠, 우주. cosmic, 우주적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우주지능이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에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이 우주를 어떻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떤 지능을 발휘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고혈압 얘기 한다 그랬죠. 고혈압 얘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로 나가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이것도 잊어버렸어. 기적이 존재한다. 그렇죠? 병아리, 계란이 뭐예요? 38도에서도 썩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은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는 기적이다. 그것은 38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주에는, 이 세상에는 기적이 있는데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있는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죽은 것이 뭐예요? 살아나는 건데. 예. 죽은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생명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생명의 존재는, 생명 에너지의 존재는 가장 작은 단위. 자, 물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게? 원자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이제 물리학이 더 발전해서, 원자보다 더 작게 들어가죠. 원자 핵으로 들어가서, 원자 핵으로 들어가서 그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이런 더 작은 입자들이 있고, 양성자, 중성자 속에는 또 쿼크라는 더 작은 입자들 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 잔이 있다. 뭐든지 커피 잔이든, 인간이든, 나무 막대기든, 먼지든, 최소의 단위는 무엇이다? 원자다.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 원자 핵 주위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전자들이 돌고 있다. 네. 돌고 있다. 근데 이 원자 핵을
핵 속에 보면은 이런 입자가 있는데, 분홍색 입자가 있는데, 이거를 양성자 또는 중성자라고 부른다. 양성자, 중성자 속에 이런 또 작은 입자가 있는데, 이거를 쿼크라고 부른다. 이 쿼크를 또 분석해 보니까 이 쿼크는 결국 에너지더라.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에너지가 농축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이게 원자 핵이 있고, 이게 이제 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마치 안개, 구름 같아. 그래서 이것을, 이런 현상을 전자운, electron cloud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분홍색 양성자가 있고 노란색 중성자가 있다. 양성자를 왜 양성자라고 부르냐면 자라는 건 입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성 입자다라는 말은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띠고 있는 게 플러스 전기, 양성 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왜 중성자로 부르냐면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게 뭐 기적이야? 그게 그렇다는데. 그래요. 근데 왜 이게 기적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 원자 덩어리입니다. 책상도 원자 덩어리, 꽃도 다 원자 덩어리죠. 그런데 그 원자 속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원자 핵 속에. 왜 이게 기적일까? 에? 네. 여기에 지금 원자 핵이 이런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기적이라 그래.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사님,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본래는 있을 수 없어, 이거. 원칙대로 하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원자 핵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게. 왜 어긋나요? 자, 양성자는 양성전기를 띤 입자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플러스 입자가 점점 가까워지면 이 두 입자는 어떻게 해요? 밀어냅니다. 절대로 안 붙어요. 네. 그리고 그 거리가 어떻게 해요? 가까워질수록 그 밀어내는 힘은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띄고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버려? 팍 밀어내버려. 그럼 이 밀어내버리는 현상을 뭐라 그래? 폭발이라고 그래. 근데 왜 저게? 저게 밀어내지 않고 어떻게 있을까? 밀어내지 않고. 기적이죠, 그렇죠? 그 과학자들은 다 저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만 모르지. 기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야.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어. 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생명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모으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존재하게 해야만 각종 물질이 창조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만 실제로 생명체도 만들 수 있고,
유전자도 만들 수 있어.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안 되면 온 우주에 뭐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에너지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팍 폭발되지 못하도록 우리 최옥한이는 폭발 직전이야 지금. 기회만 있으면 뭐 폭발하려 그래. 그런데 하나님 폭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이 폭발해 버리면 최옥한이 없어져. 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옥한이가 옥한이로서 존재하도록 이렇게 힘을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거를 사랑해라. 아, 사랑해. 나는 옥한이를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여론이를 사랑한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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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원 씨가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죽고 싶은 때가 여러분 응? 그때 참 이런 걸 알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이든 상관없이 뭐요 폭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우리를 존재하고 있도록 해주는 생명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조절이 되고 있다.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 혈당이 조절되고 있다. 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게 다 이런 생명 에너지가 하고 있는 일이다. 내가 내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거 기적 맞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외부에서 이 원자 핵을 폭발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원자핵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 부르냐 하면 원자핵 에너지라 그래. 그게 원자력이야. 그럼 원자력, 그 원자핵이 폭발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오는 곳은 어디냐? 그 에너지의 본은 어디냐? 그 에너지의 고향은 어디냐? 답은 뭐게? 모른답니다. 네, 모른다. 물리학자들 모르지만 뭐예요? 모르지만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있느냐 모르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갑자기 이때까지 다 알다가 갑자기 모른다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과학의 뿌리는 어디예요? 생명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이론을 빅뱅이라고 그래. 그 에너지. 그 놀라운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다. 이게 너무너무 뭐예요? 커지면서 이것이 빡! 하고 어느 순간에 폭발했다. 그래서 그 폭발해서 나간 에너지에 조금 에너지들이 농축이 돼서 뭐예요? 입자가 생기고 그 입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이래서 온 우주가 창조가 되었다. 그게 빅뱅 이론이야. 물리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이론.
그런데 그 본래 있었던 그 에너지, 그게 출처는 어디냐? 있었다. 그럼 어디, 어떻게 있었냐? 몰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과학도들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어, 지금. 가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 봐, 나야. 그러고 있는데 과학자도 몰라. 그 현대 의학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 생명이란 에너지가 있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사랑으로 다 조절해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까이 가니까 현대 의학이 뭐예요? 몰라. 딱 해버려. 몰라 하니까 결국은 아직도 생명 치료를 할 수 없고 증세 치료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거를 그래서 이 좀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셔야 돼. 자,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적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어떻게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나?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가만 있자. 이름이 없네. 응? 네. 경혜야, 있어줘. 지발 없어지지 말아줘.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야. 박수. 우주는 사랑이야. 그래서 이 우주는 사랑 덩어리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는 존재를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은 옳지, 뭐요? 아다. 조건적이라야 옳다. 이것의 대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차원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차원은 우리가 2부에 들어가서 할 얘기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또다시 한 것은 우리의 혈압도 이렇게 뭐예요? 조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고 너무 올라가 버린다든가 너무 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저혈압이 된다는 것은 이런 조절 능력을 마치 상실했을 때, 조절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다. 그렇게 되면 간단해지지 않아. 모든 병이 그래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조절 에너지, 그 생기를 받지 못하는 때는 언제요? 어느 경우요? 간단하잖아요. 그 조절 에너지는 생기라고 그러는데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입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또 내가 진리를 배우고 있고 선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고 아름다움을 알고 내가 감탄하고 있을 때 조절 능력은 충만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비룡폭포 갔다 이야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 조절 능력, 그 생명이 충만해지고 약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생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진선입니다. 그런데 그 조절 능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 반대편이다.
그래서 열 받으면 혈압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뭐 간단해,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탁 깨달으면 그런 상태를 도통했다고 그럽니다. 아, 이게 이렇게 간단한구나.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책을 4천, 5천 페이지 책을 공부를 하고 해봐야 뭐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면 그게 그냥 머리만 컸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과 책, 내과 교과서가 지금 한 4, 5천 페이지 될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그게 3천 페이지였는데. 그러니까, 의과대학 들어가면 공부 막 죽으라고 해야 돼. 1000 페이지, 2000 페이지 된 책을 막 줄 거 가면서 막 뒤집다 왜. 아! 그런데 이제 생명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오공이 지 힘자랑한다고 아무리 떼어당기고 해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현장법사의 손바닥에 있더라.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쫙 이해하시면. 예? 예? 현대학이 뭐 아무리 무슨 수를 쓰고 어떻게 해도 뉴스타트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혈압 서론이 길다. 그렇죠? 지금 서론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 파란색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무의식. 그래서 이 사각형이 100%야. 100%. 근데 요거 노란 부분은 우리들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비교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95%고 의식은 뭐예요? 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아는 거 여러분이 의식하는 거 안다고 까불어 사치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이 5%에서 만들어내는 의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희끄무리한 부분이 있죠. 희끄무리한 부분은 이것을 무의식이 아니고 알 듯하다 하고 뭐예요? 모를 듯 또한 무슨 의식?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박사님, 어젯밤에는 제가 자는데 자꾸 자기가 그 노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자꾸 노래를 하더래, 자기가. 근데 그게 싫지 않고 뭐예요? 좋아.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이제 한번 답을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자기가 노래하고 있는 그 꿈이란 게 그래요, 그렇죠? 내가 노래한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또 생각해요? 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노래하네. 그럼 이 꿈은 희한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야, 노래하니까 기분 좋네. 이제 그분은 앞으로,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탁 됐을 때, 자, 긍정적으로 노래하자,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하는 것이 쉬워진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내가 뭐 부르고 싶은 것도 아닌데 막 내가 노래를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 네? 무슨 얘기예요? 아, 이제 제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정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직도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나는 응?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예요? 노래를 하고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뉴 스타트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승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승구 지금 눈에 그 눈물샘의 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데 지금 저게 수술해도 그게 굉장한 수술이고 그런데 지금 뉴스타트로 면역력이 강화돼서 암이 줄어진다면 뭐예요? 수술도 필요 없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승구야, 네가 나를 의지하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꿈속에서 보여준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의식은 불과 5%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영은 어디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95%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내가 뭐 암세포가 어디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건 다 95%에서 하고 있는 거지. 5%에서는 몰라. 그러니까 5% 갖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지금 5% 가지고 뭐예요? 이게 다 그러고 있으니 이건 큰 문제죠.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의식이 단 줄 알았어. 그래서 의식이 없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잖아요? 왜?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없앤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살아있네? 뭐 해보고 알게 됐어요? 마취 해보고. 마취. 전신 마취를 해. 전신 마취를 하면 배를 째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배째도 살아있어. 몰라. 그런데 살아있어. 의식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인간은 자기 의식이 없어도 뭐예요? 살아있을 수 있네. 즉, 그거는 왜 그럴까? 그럴 때 대답은 뭐가 나와야 돼?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런데 현대의학의 대답은 뭐예요? 의식이 없는데도 어떻게 살아있지? 몰라. 설명 없어요. 그러니까 95%를 해결하죠. 그래서 왜 이게 5%, 95%가 나오냐면 뇌 활동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뇌 활동이 100%야. 의식이 있을 때라는 건 저 5%가 살아있을 때. 물론 무의식도 있죠. 그런데 저 의식을 확 죽여버렸어.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 있어. 그러면 우리를 나를 살아 있게 하는 활동은 어디서 일어난다? 왜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의식이 있어. 뜻이 있어. 그 무의식은 누구의 뜻이요? 나의 뜻은 아니거든. 그거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인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인정하려 되면요, 하나님의 염증이 생깁니다. 알레르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오시는 분들 중에, 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의 그렇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고 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거부감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측면은 종교적인 측면에는 제가 얘기 전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가보면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생명,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지,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 안젤라가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은 무선적 하나님이었다? 조건적이며 종교적인 하나님이었다. 그 종교적인 하나님은 저도 거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은 있어봐야 저하고 아무 상관이 있게 없게?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이 아니다. 종교적이 아닌 무선적이라 해야 된다? 예? 생명적이라 해야 돼. 생명적. 생명적.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가 바깥으로 새나가면 제가 또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아시겠죠? 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는 교인 다 떨어져?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골칫덩어리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의 막 거의 모든 싸움과 전쟁은, 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건 조건적.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싸우죠. 그리고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겠어? 그러면 병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병 걸려도 치유될 것이고, 그런 거죠. 야, 이게 고혈압 얘기인가? 자, 그래서 제 얘기는 고혈압도 이 95%의 차원에서 조절하고 있는 이 영적 에너지를 지가 충분해지면 고혈압도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그렇죠? 고혈압에 대한. 이거는 고혈압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암도 이 같은 얘기고, 예, 당뇨병도 같은 얘기고, 이 같은 이 큰 그림 속에서 해결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고혈압으로 이제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혈압 조절 중추라, 그 혈압 조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뇌세포들이 모인 곳을 혈압 조절 중추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혈압 조절 중추가
중초에서 생명을 잘 받아들이면 자, 혈압은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올라가야죠? 자, 화가 나는 때도 올라가야 되죠. 그렇지만 또 화난 것도 아닌데 올라가는 때는 어떤 때야? 예? 야, 도파민이 나올 때. 우리가 뭐예요? 야, 슛! 골이! 이야! 할 때 혈압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기쁨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이 기뻐질 때는 혈액순환이 뭐예요? 왕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야 왕성.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혈압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건 좋은 거야. 그러나 부정적으로 올라갈 때는 뭐예요? 크, 미워 죽겠다. 막, 크, 막, 그리고 막 화가 나도 막 억누르고 있고, 막 이제 이런 때,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풍이나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혈압 조절 중추가 망가졌을 때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을 중추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중추성 고혈압. 뭐 이런 고혈압 환자는 뭐 거의 보기 드뭅니다. 중추성. 그 다음에 이제 신장성이라는 혈압이 있습니다. 이거는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시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콩팥에는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 내는 거죠. 그렇죠? 내는 곳인데 이 노폐물을 걸러 내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혈압을 올려가지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가지고 콩팥에 피를 뭐요? 많이 공급해서 제발 이 노폐물 좀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혈압을 신장성 고혈압. 그 다음에는 심인성 고혈압. 심인성이란가 마음의 원인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은 얼굴 딱 보면 아 여기 고혈압이라고 딱 써놨어. 여러분 의사 아니래도 아 이 사람 혈압 높겠다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맨날 속으로 뭐야 이게 막. 화가 치민 얼굴에 막, 이 막, 이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막,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입만 벌리면 어떻게 돼? 맨날 혈압은 막, 자기 마음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생기는,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흔해 빠진 고혈압이, 이런 고혈압은, 뭐 이건 거의 드물고, 이 혈압은 꽤 있고, 심인성 혈압은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본태성입니다. 본태성 고혈압. 이 본태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본태라는 말은 본래 상태다 이 말입니다. 본래 상태단 말은 그게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본래 그런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여러분의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본태성. 그럼 그게 본래 그런 거라고? 왜 이 본래 그런 거라는 얘기가 생겨났냐고 하면 옛날에는 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병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죠. 옛날에는 누구든지 사용했던 명칭인데, 성인병이라는 명칭입니다. 요즘 사람들 안 해요, 이제. 현대의학계도 성인병이라는 단어는 이제 날라가 버렸어. 성인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인이 돼서 되니까 생기는 병이니까 성인병이지. 그리고 모든 병은 나이 탓이다. 이런 생각이었어.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다, 고혈압 걸리고, 그렇죠. 당뇨 걸리고. 그래가지고 성인병이란 말을 제쳐버리고, 무슨 병으로 바꿨어요? 생활 습관병이라고 바꾼 거예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화하고, 그래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참 그때 참 제가 의과대학 댕길던 당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정상 한 인간의 정상 혈압은 뭐냐? 90에다가 나이를 뭐요? 나이를 더해라. 그러면 이상구 박사의 정상 혈압은 100 65가 됩니다. 75를 더해야 되니까. 내 정상 혈압이 165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혈압 환자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당시만 해도 한국에 70 이상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요.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당뇨병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때니까 혈압이란 거는 결국 무슨 성이요? 본태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본태성이란 말은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뜻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자, 원인 없는 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혈압을 올리는 요인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뭐예요? 자, 첫째, 스트레스, 그렇죠? 둘째, 뭐예요? 짜게 먹는 거, 그렇죠? 짜고 맵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고지방 식사야. 고지방 식사 때문에 혈압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왜 그러죠? 고지방 식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모세혈관이 여기저기 많이 막혀서 그걸 막히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이 운동 부족이 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별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운동 안 하는데 무슨 고혈압을 운동을 좀 세게 하면 혈압은 뭐예요?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운동 안 하면 어떻게 혈압이 올라갈까?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운동 부족이 분명히 고혈압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 혈압은 이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부족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운동이 부족해지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사람으로 점점 돼요. 계속 운동을 안 하면.
그럼 혈액순환이 활발하지 못한 채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몸 속에 있는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망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축소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망이 축소가 돼요. 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 평균적으로 5000cc 5000cc의 피가 있어요. 피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다 하면, 지금 시간, 2018년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 모든 차가 스탑! 그 있는 자리에서 정지해서 자동차 숫자를 세보면 고속도로에 있는 차 수가 많겠소? 일반 도로에 있는 차가 많겠소?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고속도로는 그냥 일반 도로는 막 고속도로 없는데도 그래서 그 일반 도로를 모세혈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고속도로에 있는 차들은 20%밖에 안 된다. 일반 도로에 있는 차들이 뭐예요?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혈압을 재는 건 어디서 재요? 고속도로에서 재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일반도로 모세혈관이 점점 축소되어 가면 혈압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렇죠. 일반도로가 자꾸 없어지면 고속도로가 더 뭐예요? 차가 많이 댕기죠.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운동 부족하면 그 모세혈관이 점점 퇴화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세혈관망이 잘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는 스트레스 좀 받고 짜고 맵게 먹고 삼겹살 좀 먹고 그래도 모세혈관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웬만하면 차가 모이지를 않죠. 그래서 뭐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120이든 사람이 자 오늘 스트레스 좀 받았다. 그러면 기껏해야 124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 거기다가 뭐예요? 아 오늘 되게 짜게 먹었다. 몇 개 뭐 얼큰하게 먹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고 얼큰하게 먹었다면 127. 그런데 병원서는 뭐라고 그래요? 140 이하면은 고혈압이 아닌 걸로 쳐줘요. 그러니까 좀 짜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127이 됐다. 그래도 정상이에요, 아니요? 정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나는 짜게 먹고 스트레스 받아도 혈압 안 올라가네. 내가 누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기다가 이제 짜게 먹는데 삼겹살도 먹었다. 그러면 130이 되는 거야. 그래도 뭐 130 어때?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짠 음식 매운 음식 먹고 똑같은 고집 식장을 해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세혈관망이 감소하니까 혈압 올라가는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좀 혈압이 잠깐 올라갔다가도 금방 회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망이 점점 없어지면 올라가는 폭도 더 뭐예요? 빠르게 올라가고 회복하는 속도도 점점 늦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일 혈압에 혈압 혈압 조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모세혈관망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젊은 사람이 혈압이 있는 거? 그건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에다가 식생활이 너무 나쁘고. 저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인이라면 고혈압의 치료는 뭐 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잔소리, 여러 소리 할 거 없이 뉴 스타트 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혈압은 뭐냐? 저혈압은 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고혈압이 같은 상황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몸의 소위 자율신경. 자율신경. 이 자율신경은 흥분신경, 그거를 교감신경이라고 그러겠죠. 교감신경. 이거는 흥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뭐를 담당하고 있어요? 억제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 95%의 무의식 속에서, 아, 이때는 조금 흥분시켜야겠다. 이때는 조금 억제시켜야겠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 주로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흥분해버리는 사람은 혈압이 뭐예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성격에 따라서, 이제 저 같은 성격,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참자. 이상구 박사 입장에서는 다 참아야 되잖아. 그렇죠. 참자. 자꾸 눌러. 누르면 그거 이제 흥분시키는 이제 물질이 바로 아드레날린이죠. 그런데 이제 억제시키는 물질을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래서 내가 내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드레날린 생산을 선택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아세틸콜린 쪽을 선택하면 아세틸콜린 유전자가 활발해져서 아세틸콜린을 생산해서 혈압을 억제하고. 그래서 근데 주로 착하고 얌전한 내성적인 젊은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안젤라 같은 여자가 저혈압 걸리는 아주 전형적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저혈압을 고치려면, 고치는 방법은 다 똑같아. 그렇죠? 뉴 스타트 하면 저혈압은 올라가고 고혈압은 떨어지고. 예. 참 희한한, 예? 터지죠.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 저혈압도 뉴스타트로 치유될 수 있다.